세계로 뻗어나가는 아이돌 슈퍼주니어가 남미와 유럽을 돌며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슈퍼쇼5로 월드 투어 중인 슈퍼주니어. 11월 6일 데뷔 8주년을 맞은 이들은 특별한 분장을 하고 공항에 나타나 눈길을 끌었는데요. 영화 레옹의 마틸다로 분한 은혁부터 뿜 엔터테인먼트의 김준호 코스프레에 나선 성민까지 웃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분장을 하고 슈퍼주니어가 찾아간 곳은 앙코르 남미 콘서트 현장 멕시코였습니다. 15,000명의 팬들과 함께 첫 멕시코 콘서트를 마친 슈퍼주니어. 쉽게 그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는데요. 끝났습니다. 아, 역시 열정이 아주 그냥 아주 이렇게 해주고 싶네요. 슈퍼주니어의 흥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어 런던 웸블리 아레나에서 단독 콘서트를 가졌는데요. 슈퍼주니어는 쏘리쏘리를 비롯해 23곡의 노래를 선보이며 팬들과 호흡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런던 공연도 끝이 났습니다. 슈퍼슈5 인 런던! 콘서트를 마친 후 슈퍼주니어는 다음 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까지 펼쳐 한류 파워를 자랑했는데요. 저희는 한류를 통해 전 세계 팬 여러분들과 그리고 음악과 대중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많은 여러분들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사로잡은 슈퍼주니어의 매력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이들의 끝없는 매력이 더욱 기대됩니다.